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지요와 자나요? 이 둘 다 의문형 종결어미죠. 이 두 개의 표현을 구별해 달라고 옹미아뚜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두 개의 표현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우선 뭐뭐 지요라고 물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한테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런 거 맞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확인하는 질문. 어제 더웠지요? 오늘 날씨가 좋지요? 여기가 터미널 맞지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희주는 어제 왔지요? 서연이는 어제 안 왔지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 확인하면서 묻는 거고, 이럴 때 지요 이 사용합니다. 자나요는 알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런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확인하는 질문은 맞지만 지요는 알고 있는 것이고, 자나요는 확신이 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더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웠나? 안 더웠나? 더운 것 같긴 한데? 이럴 때 묻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이 얘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맞나? 이런 궁금증을 내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지요? 이 얘기는 오늘 날씨 정말 좋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럴 때는 지요예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럴 때는 자나요를 쓰는 거예요. 여기가 터미널 맞잖아요. 또 희주는 어제 왔잖아요. 이러면 희주 왔었나?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연이는 어제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온 것 같은데? 그거 맞나?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나요? 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요? 더웠지요? 또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맞나? 궁금할 때,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제 더웠잖아요? 또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예문을 또 보면 서준이가 연주에게 묻죠. 밖은 춥지요? 그럴 때 연주가 네, 추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준이는 밖이 춥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은 춥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추운 거 맞아요? 나는 춥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확실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자나요를 쓰는 거예요. 또 점심 식사는 했지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단순 질문일 수도 있고 네가 먹었을 거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점심 식사는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것 같긴 한데 그거 확실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나요?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요는 의문사와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나요는 의문사와 함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요? 무엇이라는 말, 의문사와 함께 쓰는 거, 언제라는 의문사와 함께 쓰는 거, 계약이 언제지요? 이게 뭐지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게 뭐잖아요? 계약이 언제잖아요? 쓸 수 없어요. 지어는 의문사와 함께 쓸 수 있다. 자나요는 쓸 수 없다. 또 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의성이라는 거는 의미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기로 했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누가 가기로 했지요? 이렇게 되면 가기로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단순 질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거. 그런데 누가 가기로 했지요? 이렇게 하면 간다는 사실. 그래서 가기로 한 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누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기로 했지? 이런 것을 확인할 때. 그래서 말할 때 어디에다가 그 강조점을 두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또 앞뒤 상황 맥락과 또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뭐 이런 연관성,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가 가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묻는 거야. 누구 가기로 한 사람이 누구지? 그랬을 때 여기다가 힘을 줘서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가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가기로 한 사실이 맞아?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가기로 한 사람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맥락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잔하여는 중의성 없습니다. 누가 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둘다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 문장, 맥락, 상황,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모두 또 억양 확인하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찾아봐 주세요. 자, 이제 저하고 답을 맞춰볼까요? 말하는 사람이 확실히 아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써야 되죠? 거지요를 써야 되지. 내일 모임에 참석하실 거지요? 이거는 당연히 당신 참석할 거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확인만 필요해. 이럴 때 지요를 쓰죠. 또 말하는 사람이 알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잔하여 쓰지요. 늦어도 1시까지는 오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1시까지 오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확인할 때, 그럴 때는 잔하여를 쓰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지요는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에 주로 쓰고요. 물론 단순 질문에도 씁니다. 또 잔하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요게 바로 포인트죠.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냐? 확신이 없는 거를 좀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냐? 또 의문사와 함께 쓸수 있다? 지오고요. 잔하여는 의문사와 함께 쓸수 없고, 지오는 그래서 단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를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악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중의성을 지닐 수 있지만, 잔하여는 중의성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서 제가 빨리 여러분에게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질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